오늘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에서 선정한 인기 상품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벤처나라 상품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상품은요, 정말 아이디어 넘치는 상품인데요. 이번 순서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태양광 스마트 벤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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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한축테크의 김상원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두 미남인을 만나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아유, 저 영광입니다. 오늘 느낌이 개그맨 선배님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갖고 나오신 상품이 네. 태양광 스마트 벤치예요. 네. 또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저희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판넬을 좀 제가 잠깐 보고. 아, 예, 예, 예. 봐야죠. 오. 위에 부탁드릴까요? 네네. 네. 네, 부탁드릴까요? 자. 짜잔. 어떤 벤치인가? 네. 아, 저희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네네. 태양광 블록을 기반으로 그 제작 생산된 그 스마트 벤치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전 세계에도 거의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벤치의 가장 큰 장점은 자체적으로 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앉는 좌판에 블록형 태양광이 그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일체형이 완전 돼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 패널에서 그 태양광을 그 전기로 전환을 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자체 전력 생산. 자연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굳이 전기선을 막 끌어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먼저 말씀하시면. 아, 느낌이 딱 왔어요. 예. 가볼까요? 네. 자. 어허. 그러니까. 바로 나왔네요. 네. 그 어느 나라든 네네. 전기 작업이 제일 힘듭니다. 위험하니까. 그죠. 기본 3m를 파야 되고 그죠. 법규가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네. 전기 작업을 끌어다니는 것보다 벤치 하나 놓으면 네. 모든 그 전기 작업 없이 네네. 간편하게 그냥 갖다 놓는 형식만 취해도 네. 그 부분은 항상 전기를 생산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벤치에만 이제 열이 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그 다음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다음 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들어볼까요? 네. 네. 와. 여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네네. 좀 편리하게 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그 무선 충전. 오. 이게 그 시민들이 제일 그 옥외에서 급할 때 네네. 충전하기 가장 간편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USB 충전이 별도로 달려 있고. 우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도 바로 휴대폰을 놓으시면 네네.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지금 이곳에다 휴대폰을 그냥 올려만 놔도 충전이 되고. 한번 넣어 볼까요? 네. 네. 가능할까요? 네. 오케이, 되겠죠? 오. 자, 표절을 해야지 들어오는데. 아, 이게 어떤 기종과도 상관없이 그냥 일단 올려놓으면 아닙니다. 충전되는 거예요? 무선 충전 패드가 그 휴대폰이 내장되어 있는 기능인데, 모 제품에 이제 거의 다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요즘 스마트폰은. 기존에 이렇게 무선을 충전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이 벤치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 대단하네요. 근데 보통 할아버지 분들, 그건 이제 기종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분들은 USB 충전을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3시간 배려를 해놓으셨어요. 오, 대단하네요. 다음 패널 한번. 아, 또 있네요, 또 있네요, 뒤에. 근데 벤치가 이제 다음은 벤치의 형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 아, 네네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벤치고 네네. 여기에 등줄을 세우면 네. 경관 조명이 가능합니다. 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인입 없이 네. 조명을 밝혀서 네. 야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네네. 더욱더 그 의심스럽다 그러면 네. CCTV 녹화까지 가능한 연계 상품으로 가능하고요. 우와. 거기다 이제 최근에는 네. 미세먼지 측정형 벤치가 별도로 나와서 네. 그 반경 주위에 미세먼지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아니, 블록만 깔면 발전 일단 되고 네. 거기다가 공원이나 이거는 보도에다가 둬도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블록을 제가 네. 아, 네네네. 이게 저희가 짜잔. 이러한 그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네. 이런 패널을 그 특장적인 패널을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세계 최초로 네. 태양광을 보도블록화했습니다. 요 한 장이 네. 12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아. 그래서 보도블록 깔 때 네. 패턴식으로 깔면 네, 네. 그 주위에 가로등도 킬 수 있고 네, 네, 네. 많이 깔면 한전에다 개통 연계로 연결해서 네.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하나당 이제 11.44 와트가 발전된다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요 세 장을 키면 네.
얘 세 장을 연결하면은 그 30와트 가로등을 켤 수 있습니다. 와, 야 그럼 여기에 발전된 전기는 벤치 조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좀 더 앞서 나가면 네. 보도블록에서 네. 저희 제품을 많이 만나고 질 수 있는 기회를 네. 벤처 나라에서 담아 주실 겁니다. 와,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도 쭉 깔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블록이다 보면은 좀 내구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또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튼튼할까요, 대표님? 아, 이제 이게 5개형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건 자체가 보도 블록형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시험 성적상은 25톤이 차가 다녀도 되도록 시험 성적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 실증 단계는 자전거 도로까지 실증을 했고요. 승용차가 다녀도 무난할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튼튼하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을 보면 원래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태양을 따라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런 블록은 태양을 못 따라가니까 발전량이 이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그 항상 보도 블록은 평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볼록볼록볼록 블록으로 되어 있죠. 이게 3,500개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역광이 들어와도 꺾어서 그러니까 태양광은 직각선이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역광이 들어와도 꺾어주고 이쪽이 들어와도 해가 질 때도 꺾어주고 직각일 때는 바로 받아주고 효율을 항상 유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야, 아, 저는 이게 무슨 지하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 렌즈가 하나하나 돼. 그건 이제 부가적인 기능. 또 거기까지 또 캐치하셨군요. 아, 네. 제가 또 캐치를 했죠. 지금 사진 이렇게 봐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한 이 벤치 자체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벤치는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에 놓을 수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스마트 벤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무료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특히 정류장 같은 경우는 우진 씨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태양광 스마트 벤치의 큰 장점 온열 스마트 벤치를 사용하면 요즘같이 또 추워지는 겨울철 이렇게 후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렇죠. 저희도 온열 블럭으로 따로 있고요. 야 진짜 사용 가능한 곳이 너무 많고요. 나라 씨 그거 아세요? 뭐야? 이 한축 테크가 조달청 벤처 나라의 1호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 예, 1호. 맞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할 때 등록을 벤처나라 1호로 등록을 했고요. 근데 굳이 1호라고는 안 해도 그때 첫 번째 등록 그 그룹을 했고 벤처나라 덕분에 홍보가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벤처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축을 만들어주셨어요. 왠지 모르게 벤처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이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살게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모든 분들이 편안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를 드리죠. 오늘 너무 좋은 제품 들고 오셨는데요.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게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태양광 벤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성을 많이 보완한 기능성 5개형 제품입니다. 거기 앞서 나가서 태양광 블록 또한 세계 최초로 보도블록화를 시도를 해가지고 도심형 태양광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기존 태양광 패널은 그 도심 경관을 많이 해치고 설치할 수 있는 데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국토의 10%가 유효 토지입니다. 공원, 도로. 그 토지만 활용을 해도 원자력의 두 개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혹시 제품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관심 있는 분은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번호 이제 쭉 나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또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조달청 페이스북 벤처나라 상품쇼 2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